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데디고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 일본 여행은 진짜 나름 쉬러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또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 또 일본 가서 쇼핑하면서 느낀 건데 휴먼메이드라던가 캐피탈이라던가 진짜 소수의 일본 내셔널 브랜드를 제외하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쇼핑하기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번에 가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서 어떤 아이템들을 사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휴먼메이드의 봄버 자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행을 오사카로 갔거든? 휴먼메이드 매장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신상 의류들이 좀 나왔더라고. 매장에 걸려있던 걸로는 봄버 자켓이랑 유니버시티 자켓 이런 게 있었는데 별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저번에 한번. 왜냐면은 좀 디자인이 매니악하잖아. 그거에 비해서 가격대도 비싸고 리얼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 자켓이거든? 이게 입었을 때 예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별로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역시 옷은 뭐다? 실제로 봐야 된다. 실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어. 뉴진스가 입어서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다양한 편집샵에도 입점돼 있긴 하지만 메리트 있게 구매하려면 일본 가서 사는 게 제일 싸더라. 휴먼메이드의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겐조도 괜찮은 것 같아. 휴먼메이드의 디렉터이고 겐조의 지금 디렉터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니코다 보니까 옷의 방향성이라던가 그래픽이 같이 묻어나오거든. 어느 정도는 결이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겐조 쪽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곰돌이 이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타이포나 이런 그래픽들이 너무 매력있게 들어간 자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 비싼 자켓도 이런 실밥은 어쩔 순 없네요. 레트로 패션이랑 밀리터리 무드는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 이 앞에 단작 느낌도 그렇고 보통 카라가 달려 나오거나 아니면 시부리로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탠드 카라로 되어 있어서 요 점이 너무 매력있더라고. 실착했을 때 굉장히 예쁜 봄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소재는 나일론은 아니고 면 소재라 오염에도 약하고 그 점이 아쉽긴 한데 찐 밀리터리 시부리 무드로 나왔거든. 너무 좋더라. 안쪽에가 리얼퍼는 아니고 페이크퍼거든? 착용감도 좋았고 핏감이라던가 보온성도 좋았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자켓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납투시 맨투맨이고요. 라지 사이즈로 갔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기모로 돼 있어서 바짝 입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뽕을 뽑으려고 주말에도 입고 나왔다. 보는 것처럼 되게 오버사이즈로 나와있고 어깨 드롭되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루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지하게 입을 사람들이 추천을 한다. 나이키투시 로고가 매시즌 나오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매력적이긴 하다. 아 이거 봄버 진짜 예쁘지 않아? 이 넥 밸런스랑 이 앞에 이렇게 넘어오는 요게 미쳤어. 휴먼메이드 자체가 막 브랜드 물량을 막 많이 찍어내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리셀로 사려고 해도 물량도 없고 가격대도 너무 비싸서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아이템 있으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자켓이다. 요거는 딱 정핏, 레귤러 핏 요런 느낌으로 나와서 엑스라지 갔을 때 어깨선도 딱 맞고 기장감이라던가 품도 딱 좋았어.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제일 큰 사이즈 입어야 맞더라. 이런 밀리터리 자켓이 좀 딱딱하고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 근데 그런 걸 굉장히 휴먼메이드 감성으로 귀엽게 잘 풀어낸 것 같아서 8만엔 때니까 80만원이면 진짜 비싼 거잖아. 대체도 없고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 자켓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는 자켓입니다. 딴 얘기긴 한데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고 싶었던 자켓이 있거든? 결국에는 못 샀어요. 현지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바로 나가는 것 같더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오사카라던가 도쿄 이쪽에는 진짜 예쁘고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아이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후쿠오카나 쇼핑 안 하러 가는 그런 곳에 재고라던가 수량이 많다고 하니까 캐피탈을 구매하실 용의가 꼭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오사카나 도쿄는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둘 다 갔을 때마다 뭘 사온 게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일본 갈 때 개인적으로 정말 잘 들었던 가방이거든? 바로 마리아노 가방인데 이번에 내 인스타그램 사진 보면 알겠지만 진짜 데일리하게 잘 들고 다녔거든? 무거운 짐 넣고 다녀서 그런가 얘는 이렇게 다 끊어지긴 했더라고요. 이거는 수선을 맡길 예정이긴 합니다. 마리아노에서 나오는 더플백인데 힙하게 포인트로도 많이 들고 다녔고 일본 가서 구매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얘는 PRT샵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잡이 핸들이라던가 어깨끈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 심플한 룩에 포인트도 많이 되고 요즘에 좀 힙하게 많이 입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매한 게 일본 가서 여유되면은 사오는 거 진짜 추천을 할게. 여러분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일본은 그냥 소화제거든? 꼭 돈키호테가 아니더라도 그냥 드럭스토어 가면 아마 있을 건데 이게 뭐 소화제 먹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했는데 과식했을 때 답답하고 이런 게 없고 편안해. 마법같이 막 내려가서 배가 막 공복 상태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과식 엄청 하다 보면은 이게 속에 되게 부대낄 때가 많은데 그거를 진짜 잡아주더라고요. 부모님이 사달라고 하셔서 세 박스 정도 더 사왔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쓰려고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선물줄 아이템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좀 꿀템? 일본 소화제라고 치면 나와. 드럭스토어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미지 보여주면 바로 알 거거든?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프릭스 스토어라는 편집샵에서 구매한 야상이고요. 내가 이런 형태의 야상이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을 거야. 밀테 것도 리뷰하고 프리즘웍스라던가 다양한 이런 야상류들을 리뷰했는데 왜 샀냐면 일단 정가 자체가 15,000엔 이하였거든? 안에 내피 탈착되는 야상인데 오리지널 야상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진짜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프릭스 스토어 매장을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시즌 오프로 20%를 하고 있어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밀텍이랑 비슷하면은 살 이유가 없는데 부들부들하고 전체적인 착용감이라던가 퀄리티가 내가 느끼기에는 밀텍보다 한 단계 높았거든? 소재라던가 중량감이 훨씬 더 데일리하게 입기에 좋은 야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야상류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어. 택스 리펀까지 받으면 진짜 10만원 초반? 9만원대? 이렇게 구매한 자켓이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많이 얘기할 거는 솔직히 없고 대신에 밀텍이랑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재감이 얇고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의 단정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밀텍은 솔직히 봉제 퀄이라던가 제품의 퀄리티 뭐 이런 소매 느낌도 그렇고 솔직히 안 좋거든? 근데 얘는 봉제나 마감 퀄리티도 한 단계 위라고 생각을 해서 밀리터리 모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야상류들 말고도 자켓이라던가 매력 있는 아이템들이 많긴 하더라. 특히 PB는 가격대가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서 정가 주고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느껴졌어. 엄청 옷이 뭐 하이 퀄리티로 나오거나 봉제가 완전 고급이거나 그런 무드는 아닌데 있어야 될 거 다 있고 너무 투박하지도 않고 딱 깔끔하고 좋더라. M 사이즈 입으면은 품이라던가 어깨나 소매 기장이 그냥 딱 좋았어. 그냥 있을 거 다 있는 프릭스토어 베이직 캐디 셀러 야상이다. 안감 내피도 보시는 것처럼 퀄이 좋고 소매 볼륨감이라던가 핏감도 되게 예쁘지. 과하지 않고 딱 야상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어. 오사카에 사람들이 보통 쇼핑하러 많이 가는 게 오렌지 스트리트로 알고 있거든? 오사카 난바역 근처에 쇼핑 센터가 따로 있어. 재고나 수량도 좀 더 여유 있고 대기도 안 해도 되고 오렌지 스트리트만 가보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쇼핑 센터라던가 백화점 몰 이런 데 이용하는 걸 추천을 할게. 아크테릭스도 있었고 노스페이스의 일본 라인인 퍼플라벨이랑 밀리터리랑 캐주얼 베이스의 브랜드 매력 있는 게 많았어서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디젤 키링이 하나 더 있거든? 근데 그거를 집에 두고 왔어요. 일본 디젤이 젠테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게 아니면 더 싸긴 할 거야. 이거 키링인데 동전 주머니로도 쓸 수 있고 은색에 좀 포인트 되는 느낌의 골드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 있어서 구매를 했고 만엔 초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디젤 니트라던가 이런 게 한 40만 원 하면 일본에서는 25,000원에서 30,000엔 사이 20-30% 정도 저렴했던 게 있어서 일본 방문했을 때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오늘 깜빡하고 주말에 급하게 나와서 찍느라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하긴 한데 하울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구매했던 꿀템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 솔직히 이번에는 좀 힐링하러 갔거든?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다른 나라의 편집샵들 잘 되어 있는 구조를 좀 보다 보니까 자극도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 이번에 PRT샵에 일본 브랜드 중에 하나인 니들스가 입고됐거든? 자켓이라던가 팬츠도 일본보다 더 메리트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